우와, 태양광! 이렇게. 와, 에너지 팔 때 이런 느낌. 야무치는, 네, 아주 야무지게 당한 포즈로. 야, 여기가 난관이네. 이게 어떻게 꼬여진 거야? 야, 내가 머리가 나쁜 거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녀석, 또 드래곤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전에 한번 제가 푸른가랑 좀 보여드리면서 일단은 SHF 드래곤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아름아름 또는 뭐 중고장터 매복으로 인해서 36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친구들부터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약소하게 6종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래곤볼과 또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나 또 명장면들 있으시면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아마 손오공 그 처음부터 연대기를 보시면은 완전 그 꼬마 때 그쵸? 네, 막 빨개복고도 많이 나왔던 그거랑 조금 이제 커가지고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제 어른 버전인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다 큰 어른 버전으로 보입니다. 드래곤볼 뭐 GT나 슈퍼 이런 건 사실은 보기는 봤는데 뭐 제 취향은 아니어서 컬렉팅은 네, 드래곤볼 Z까지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고요. 아무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 개봉 양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고 네, 저도 지금 다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얘네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가격이 막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제일 싸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통은 네, 항상 그 무천도사의 도복을 참 좋아하고 유니폼처럼 많이 입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요렇게 표현을 해줬고 마크가 없는 거 보면은 조금 이제 뒤에 얘기예요. 뭐 옷을 이제 막 무천도사가 주고 막 그래서 그 입으면서 뭐 역시 이게 좋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제 막 신이 그냥 막 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마 예, 상대적으로 뒤에 나온 친구라고 생각은 되고요. 손 파츠도 많고 표정 파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표정이 기본 표정 외에도 4개의 표정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손도 무술을 하는 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른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요렇게 성인들한테 배웠었던 텔레포트, 그쵸?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손이 그 에네르기파를 딱 이렇게 장전할 때의 그런 손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꿔 껴주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이펙트 파츠, 이 막대기들이 에네르기파 그 파형을 딱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꽂는 거네. 아.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네, 뭔가 파형을 이렇게 지금 에너지가 쫙 모이는 요런 느낌에 와, 에너지 파! 할 때 요런 느낌. 제가 이 12인치 액션 피규어로 좀 단련되다 보니까 이 포징을 6인치로는 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포징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자, 이어서 무천도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참 개그 캐릭터시고, 그죠? 요렇게 뒤에 보시면은 요런 느낌으로 재밌는 포즈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유 우리 네, 무천도사님 네. 옛날에 그 무천도사 스태츄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게 이렇게 6인치로 아주 작게 들어가 있고 뒤에 거북이 등껍질을 꽂아주면은 완벽한 우리 무천도사 형님의 코스튬이 완성이 된다. 손 파츠도 역시나 많습니다.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기본 주먹진 손 파츠까지 해서 12개 6쌍이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완전 초창기에는 세계관 최강자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무천도사의 지팡이도 이렇게 해봤고 여기에 선글라스까지. 와, 너무 귀여운데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등껍질을 빼면 이 구멍이 남잖아요. 이 구멍을 또 이렇게 메꿔줄 수도 있다. 거북이 등껍질 딱 이렇게 맸을 때의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끈도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거 아, 너무 좋아요. 이 드래곤볼 삼성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정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지? 이렇게 딱 꽂아주면 너무 코믹한 표정 네, 지을 수 있고 눈을 좀 가리더라도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또 표정이 많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박스에 보니까 너무 귀여운 포즈가 있어서 또 그거 한번 따라 해볼게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 네, 또 이렇게 재현을 할 수 있어요.
아이, 너무 귀여워요. 뭐 요렇게 뛰는 거는 닥터 슬럼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쵸? 아라레랑 전력질주할 때의 전매특허고 작가분이 네,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요런 포즈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크리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그래도 성장했을 때 크리링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순수 지구인 중에서 전투력 1위 크리링 되겠습니다. 저거 있네, 기원참 있네, 기원참. 야, 요 기원참으로 그죠? 태양권과 더불어서 네, 우리 크리링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원참. 이걸로 막 베지터 꼬리도 자르려고 하는데 못 자르고 결국은 그 야지로베가 자르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천도사 마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맞죠? 키가 점점 차이가 나죠. 옛날에는 크리링이 좀 더 컸는데 손오공은 계속 자라요. 크리링은 네 계속 안 자라고 머리도 안 자라고 보면은 손 파츠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총 15개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표정 파츠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아예 그냥 헤드 파츠가 추가 바로 3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손오공의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손오공을 항상 열받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친구였죠. 얘가 다치거나 얘가 죽으면 손오공이 이제 변신을 하죠. 한 단계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참 손 파츠가 많은 거는 또 포징 놀이하기가 너무 좋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나 포지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 태양광! 이렇게. 아, 이거 이대로 전시해도 너무 예쁘겠네요. 하지만 기원참 또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이거 안 하고 가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네. 그냥 네 이렇게 약간 코팅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크리링 너무 좋네. 이거는 이제 공중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꽂아주고 그 위에 얘를 꽂는 거네요. 이런 느낌으로. 아니 상훈이 형 왜 이렇게 포징 잘해요? 네 여기 그냥 있어요. 이거 보고 하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아 너무 좋죠. 약간 공중에 띄우는 스탠드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은 짠하게 생각하는 드래곤볼 캐릭터 야무치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제베맨이랑 있어요. 그러니까 네퍼랑 베지터 왔을 때의 야무치입니다. 이때도 꽤나 네, 전투력이 좋았지만 참 제베맨에게 뭐 자폭을 당하면서 또 굉장히 슬픈 이거 봐봐 여기 포즈 아예 여기 이렇게 하라고 여기 포즈 나와 있네 이런 것들 야무치가 참 좀 불쌍해요. 네, 좀 짠한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개봉이네 또. 아, 또 왜 미개봉인지 개봉인지도 모르냐고 일괄로 산 게 있거든요. 포룸가랑 덴데하면서 일괄로 뭐 염가에 팝니다 하셨는데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구독자님이 네, 이거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와 퀄리티 너무 좋은데요. 야무치가 참 뭐 머리 스타일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얀 띠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버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야 너무 예쁘네요. 음영이 조금 더 있어요. 그라데이션들이 좀 더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 딱 뒤로 길었을 때 전투력이 높기는 한데 자꾸 이제 천진반이랑 크리링한테 조금씩 계속 밀리면서 짠한 캐릭터긴 하죠. 푸알 같이 들어있는 버전을 아, 구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베맨이 들어가 있어요. 제베맨은 뭔가 네, 뭐 움직이긴 하지만 주관절이랑 슬관절은 안 움직여지는 친구예요. 여기는 고관절도 거의 이 정도면 스태츄라고 거의 봐야 되는데 아 이러면 또 제베맨 몇 개 더 사야 되잖아. 이 야무치는 손 파츠가 4쌍 8개가 들어가 있고 표정 파츠도 일반적인 표정 하나 썩소 표정 하나 전투하는 듯한 느낌의 입을 확 벌리고 있는 거 하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에서 기존에 달려있는 거 포함 4개까지 있어요. 야무치 하면 또 이렇게 시체 포즈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잔인한가? 천진반이랑 붙어가지고도 지고 네, 신 선수한테도 지고 항상 좀 그렇게 지는 캐릭터예요. 야무치 하면 이런 포즈 아닐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인조인간 20호한테도 당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쵸? 야무치는 네, 아주 야무지게 당한 포즈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야, 아니, 나중에 전시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어서 천진반 보여드릴게요. 천진반은 참 매력적인 캐릭터죠. 일단은 3눈이에요. 눈이 3개고 이분이 이제 그 기공포? 네, 이거 초반에 완전 그거 너무 센세이션 했죠. 요만큼 뚫리잖아. 얘가 나중에는 그 기공포만 계속 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전면에 뛰어들지 못하고 보조만 좀 해주다가 자기 길을 다 써서 두 번 그렇게 죽거나 뭐 만약에 죽기 직전까지 가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차오즈 너무 귀엽죠. 그래서 차오즈와
천진반 합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와 멋있다. 확실히 네 상체를 탈의해버린 우리 천진반. 오른쪽 가슴에만 상처가 하나 딱 있네요. 요거 역시 완벽한 고증이겠죠. 와 너무 귀여워요. 차오즈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이 포즈 너무 잔인하다. 얘네들 내포한테 자폭할 때 포즈네. 등 뒤에 붙어있는 거 그쵸? 왼쪽에 눈물 그렁하잖아. 차오즈가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표정 파츠는 떡소 표정 하나, 입을 확 벌리면서 기압을 주는 표정 하나, 엄청 놀란 표정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캐릭터라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호룬가랑 같이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제 마인 베지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SDCC 버전으로 지금 새로 나왔지만 그 전에도 나왔던 버전도 있고 그쵸? 표정만 바꿔도 네 이렇게 또 좀 재밌죠. 천진반은 손이 총 9개가 들어가 있어요. 기압을 넣어서 그 기공포 놓는 거는 그 장면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 얼굴 요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요렇게 약간 보이게 멋있네. 확실히 멋있어요. 뒤에 요렇게 아 슬퍼. 이런 내퍼도 준비를 해놨어요. 아 지금 뭐 많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보여드릴 때 얘는 다시 출연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아우 정말. 천진반까지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네, 반칙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 보여드릴게요. 요 친구도 재판입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봤더니 이전에 나왔었던 버전이 있고 또 최근에 또 한번 다시 나와준 것 같아요. 요 친구는 가격이 1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뭐 기뉴 특전대나 자봉 도돌이야 뭐 메인 말고 조금 뒤에 애들 있잖아요. 시세가 뭐 15만 원, 17만 원 뭐 넘어갑니다. 근데 다 샀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포르가에 비해서는 뭐 크게 임팩트는 없어 보입니다. 아, 조립은 뭐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스탠드 조립은요. 와, 엄청 길구나. 4등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4등분. 와, 길어. 엄청 길어. 와, 우와. 드래곤볼 7개에서 나오는 신용이잖아요. 그래서 드래곤볼이 7개가 있는데 드래곤볼 저거 7개 몰 필요 없겠네 했는데 그냥 이렇게 염주처럼 그냥 붙어있어요. 드래곤볼이 지금 신용을 불러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느낌이네요. 메탈릭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 이펙트 파츠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게 잠깐만 어떻게 가야 되냐. 야 여기가 난관이네. 이게 어떻게 꼬여진 거야. 차근차근 침착해. 차근차근. 야, 내가 머리가 나쁜 거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조립은 뭐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스탠드 조립은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몰랐는데 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예뻐요. 확실히 포룬가보다 굉장히 조금 띤하고 작아요. 가격대에서 이미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포룬가는 뭔가 원숭이 정도를 만지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약간 뱀장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이 앞에 말린 게 아니고 뒤에도 있다는 거를 지금 처음 알게 됐고 수염이 엄청 멋스럽게 길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절 자체가 뒤에는 살짝 통짜통짜로 올라오지만 목관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머리까지 9개의 분절로 돼요. 움직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진짜 여기다가 소원 막 빌고 싶다, 그죠? 후니버전 스튜디오에 많이들 오게 해주세요. 구독자 많이 늘게 해주세요. 좋아요 꼭 누르고 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 아우. 신용은 하나밖에 안 들어주는데 포룬가를 다시 가져와야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신용을 비롯한 6인방 또 보여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드래곤볼 지금 SHF 뭐 수집 시작했으니까 모여지는 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힘을 주시고 네, 또 드래곤볼 관련된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